네, 새해가 밝았는데, 뭐, 새해는 설날부터 새해인 것으로 하는 것이 요새 그 무드에는 조금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성균 씨 계속 아직 추모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법이 아마 오늘 그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탄핵할 때그 탄핵 가방처럼 그렇게 막뭐 이렇게 방석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이 있는데, 하도 이게 바닥에다 두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평소에 못 들고 다니고, 고 때만 열심히 들고 다녔던 가방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방 자체를. 그래서 그대로 보관해 놓은 그게 아직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마음을 담아서 비창을 1악장을 지금 사실은 연말에도 한번 치긴 했었는데, 지금 약간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원래 이거를 그래도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는 그 보리스 길트브루크님 그 2020년에 이렇게 탄생 25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전곡 연주를 하셨던 거가 있었는데, 그걸 막 설명도 하시고, 그때 열심히 따라하기 전에도 비창은 좀 쳤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박근혜 정권 탄핵 때, 오늘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데, 탄핵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열심히 쳤었고, 그래서 잘 치게 돼, 나름 이 중에서는 잘 치게 됐지만, 이게 이제 오랜만에 쳐도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전악장 칠수 있지만 아직도 2악장도 좀 쳐보긴 했는데 좀 엘레강스하고, 아직 그런 걸또 하기보다는 1악장에 머무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악장이었고, 이게 이제 파테틱이라는 그 원제목은 비창, 뭐 이렇게 슬프게 운다, 요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구독자가 400명 을 넘었던데, 제가 사실 이 유튜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왕지사 400명이 넘은 거 조금만 더 하면 500명인데, 500명부터 이제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그럼 뭐 광고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도 광고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지만,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네. 제 유튜브가 이제 예전에 임윤찬 씨 커튼콜 그 방클라이번 데이시기 전에 그 전년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갔던 초절기교 그게 진짜 엄청났었는데 그때 아직 코로나 한창 때라서 이제 뛰어앉기 이렇게 하고 근데 그 17세 그때 당시는 그랬겠죠 한살더 어렸을 때니까 그 초절기교를 인터미션도 없이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걸 보러 이렇게 3층 뭐 4층까지 있나? 아무튼, 전체를 다꽉 채운 이런 우레와 같은 그 박수소리, 그게 이제, 쇼츠 영상에서 이제 11만 조회수가 넘어가지고, 원래 제 구독자가 이제, 보통 지인 구독형 유튜브는 3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제첫 책도 거의 그 정도에 팔렸는데, 근데도 뭐, 간간이 뭐, 잘 읽었다는 사람이 뭐, 없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이제 갑자기 한 300명대로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던데 또 정책이었는데 그 이성균 씨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를 대단히 많이 봤던 20대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도 원래는 지금은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고 있지만 TV를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TV 중독 수준으로 그래서 막 모든 컨텐츠들을 거의 많이 봤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더 많이 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한방눈이 10cm 넘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뭔가 폭언이 안아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그런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그분이 경기도 광주에 이렇게 그 이제 여기에 모셔진다 이런 제가 갈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뭔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 요거를 좀더 다듬어가지고, 아마추어 콩쿨 원래 12월 달에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는데, 이거를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한데,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든가 말든가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400명 이렇게 그제 구독 안 해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참 훌륭한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한번 또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는데 다음에 조금 이제 꾸미고서 제가 반성을 해본 게 이게 좀 머리는 최소한 빗고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파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단정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는 분이 없지 않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댓글도 막 달아주시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이걸 좀더 진지하게 좀 그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면서